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평 여성 일러스트 소모임 줄여서 은여일모 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은평구에서 같이 그림 그릴 분들을 모으다가 생긴 모임인데 어쩌다가 보니 일이 좀 커져버렸네요. 네, 저희는 은평구를 여행하는 여자들을 컨셉으로 각자 은평구의 한 부분을 주제 삼아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주제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은평구 우리 골목에서 볼수 있는 길고양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웃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태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생태 관련된 뭐 나무나 풀 이런 부분도 그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다니면서 나왔던 전반적인 스토리를 또 만화로 이렇게 좀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전시회는 이제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들만 좀 남은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활동하면서 다양한 지역 공간을 새로이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팀원분들 중에 숲에서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습지랑 산들을 많이 소개받고 개인적으로 따로 가보기도 했는데 은평만큼 여러 산에 근접해 있는 동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활동 내용 외에 여기저기 다닌 곳이 많은데 시간상 다못 담아서 아쉬웠습니다. 저희 인원이 딱 4명이어서 좀 매번 같이 모이는 건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명, 3명 이렇게 또 나눠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는 건 조금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서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좀 보냈습니다. 저희 페스타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일정을 저희에게 말도 없이 한번 미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미 예정해놨던 그런 것들이 전부 밀려버려서 환불을 하고 싶었는데 환불 고지 내용도 없었고요. 일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비는 일정에 제가 좀 무리하게 손해를 보면서 진행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페스타가 처음이다 보니까 출력 관련된 문제에서 뭐 RGB나 CMYK 뭐 이런 식의 색상 보정되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다가 일단 출력 맡기고 내용물이 좀 다르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애로사항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저희 멘토링 당시에는 은평문화재단에서 2020년도에 진행한 생활문화사업에서 저희랑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이랑 그 사색도령팀의 김유희 작가님을 배웠거든요. 제가 그분 프로젝트를 보고 여기에 지원을 한 거였는데 그렇게 서로 연계돼서 새로운 작업이 될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전시와 출력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얻었고, 실제로 저희 부스 차릴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윤희 작가님 실제로도 저희 인스타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것처럼 좀 홍보를 같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그 부분이 좀 많이 감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도움을 받은 만큼 저희도 다른 분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